이거는 배운 문법은 뭐뭐지 못하다, 못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는요 간단하게 can'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둘다 똑같은 뜻이고요.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여행해요? can't. 여행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아파요. 아프다. 그러면 학교에 가요? can't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무 비싸요. 옷이, 물건이, 가방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 사요? 아니요. can't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해요? 역시 can't.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요. can't 여행하다, can't 학교에 가다 이런 것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지 못하다, 못 뭐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꿔봅시다. 자, 돈이 없어요. 여행 안 돼요. 다를 빼고 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돈이 없어요. 여행하지 못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요. 학교에 가지 못해요. 학교에 가지 못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너무 비싸요. 사요? can't. 안 돼요. 다를 지우고 지 못해요. 사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너무 바빠요. 공부해요? can't라고 했죠. 다를 빼고 지 못해요. 공부하지 못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연결을 해봅시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돈이 없다, 여행하지 못해요. 돈이 없어서 여행하지 못해요. 아파요, 학교에 가지 못해요.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해요. 너무 비싸요, 사지 못해요.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해요. 너무 바빠요, 공부하지 못해요. 너무 바빠서 공부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요. 여러분, 교실에서 담배 괜찮아요? 안 됩니다. 술 괜찮아요? 안 됩니다. 게임 괜찮아요? 안 됩니다. 컴퓨터 게임하면 안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배운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담배를 피우다, 술을 마시다, 게임을 하다. 자,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면 다를 빼고 지 못해요.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술을 마시다, 다를 빼고 지 못해요. 교실에서 술을 마시지 못해요. 자, 교실에서 게임을 하다. 게임을 하지 못해요. 교실에서 게임을 하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 못하다는 배웠는데 못 부위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부터 같이 바꿔봅시다. 자, 여기부터 바꿔볼게요. 피우지 못해요는요. 못 피우다, 못 피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마시지 못해요는요. 못 마시다, 못 마셔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게임을 하지 못해요. 이건요. 게임을 못 해요. 못 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바꿔봅시다. 학교에 가지 못해요. 학교에 못 가요.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지 못해요는요. 못 사요. 못 사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아파서 못 가요. 선생님, 이거는 못 여행해요. 이거 맞습니까? 아니요. 하다 동사는 좀 다릅니다. 하다 동사는요. 여행을, 자, 이렇게 끊어서 여행을 못 해요.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공부하지 못해요도 이렇게 끊어야 됩니다. 공부를 못 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부이지 못하다.
는요 다를 빼버리고 지 못하다만 넣으면 됩니다. 자 이것은요 못 부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자 특별한 건 땡땡하다 땡땡하다 동사는 여기서 끊어서 뭐뭐을 뭐뭐를 못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못 땡땡하다 이것은 틀리고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만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 문제를 풀면서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 못하다, 못, 뭐뭐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열쇠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열쇠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이것을요. 뭐뭐 지 못하다를 못, 뭐뭐 이걸로 바꿔보는 문제입니다. 자, 열쇠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열쇠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가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이메일을 보내지 못해요. 이 부분만 바꾸면 되겠네요. 컴퓨터가 고장나서 이메일을 못 보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출근을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해요. 이 부분을 바꾸면 되겠네요. 감기에 걸려서 출근을 하지 못해요. 못 해요. 자, 이거는 여기서 간 게 아니고요. 이것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 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하지 못해요. 축구를 못 해요. 이 해요 부분은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온 겁니다. 해요. 못해요. 자, 금지 표지판을 봅시다. 먼저요. 이거는 담배를 피우다. 그런데 안 됩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주차하다. 파킹입니다. 안 됩니다. 라는 뜻이죠. 전화를 하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다. 안 됩니다. 운전하다. 안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다는 use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역시 안됩니다. 자 이것은요 차가 들어오다 차가 들어오다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안돼요. 자 이것을 봅시다. 담배를 피우다는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는 주차하다 주차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걸로 해봅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혹시 이렇게 표현했죠? 자, 4번을 봅시다.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다를 빼고요. 지 못합니다, 지 못합니다를 썼고요. 자, 이걸로 해봅시다. 차가 들어오다, 차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차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